갈비를 먹어볼까 3대째 이어져 오는 용순의 갈비 매운 비빔냉면 위에 올려서 먹으니까 더 맛있네 이사운드 용순의 갈비 맛있게 굽는 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이렇게 해보세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! 매운 비빔냉면과 용순의 갈비 먹어보겠습니다 용순의 갈비는 양념이 자극적이지 않고 감칠맛 있게 짭조름한데 많이 안 달아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되게 잘 먹어요 양념갈비 좋아하시면 한번 저 믿고 시켜보세요 맛있게 먹는 법을 알려드리자면 구울 때 꼭 양념에 자글자글 노릇노릇하게 쫙 달라붙을 때까지 꼭 졸여서 조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건 쿠키에다가 어떻게 구우면 되는지 넣어 놓을 테니까 그거 보고 그대로 구우시면 진짜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우면서 쌀떡도 한번 같이 구워보세요 진짜 미쳤습니다 환상이에요 침 나오니까 빨리 먹겠습니다 그럼 떡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목살갈비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가 진짜 좋아요 냉동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를 사놓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이따 먹어야지 하면은 이제 해동을 시켜서 드시면 되는데 얘가 300g씩 소포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한번 가위로 쏙쏙 잘라서 보니까 안에 두 덩이씩 들어있어 근데 이게 3,200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아주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데 심지어 맛도 좋아요 그래서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자취하시는 분들은 보관도 용이하니까 목살갈비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
아, 참 그리고 저는 지금 양념 돼지갈비만 했는데 매운 목살갈비 있거든요. 그거 진짜 한번 꼭 같이 시켜보세요.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이게 완전 밥도둑. 이게 매콤한데 되게 제육볶음 느낌 나는데 진짜 깔끔한 양념 맛인 거예요. 그래가지고 매운 양념 돼지갈비 진짜 1인분이라도 꼭 같이 한번 시켜보세요. 아시죠? 진짜 맛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와 진짜 배부르다.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지난번 간장게장도 그렇고 여기 용순의 갈비도 3대째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갈비집이래요.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맛있습니다. 제가 좋았던 점은 시중에서 파는 웬만한 갈비 양념들은 너무 달다, 너무 자극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. 근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깔끔하면서 많이 안 달고 많이 안 짜요. 그래서 저 믿고 한번 드셔보시고요. 또 실제로 먹어보니까 어땠더라 이런 것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 용순의 갈비 구울 때 꼭 이렇게 구우세요. 처음에 부으면 국물이 있는 상태로 좀 자작하게 되거든요. 이 상태로 계속 앞뒤로 번갈아 가면서 구워주는데 완전히 쫄아들 때까지 구워주세요. 그리고서는 요 쫄은 양념들, 쫄아가는 요 양념들에 고기를 슉 비비면서 고기에 이 양념들이 최대한 달라붙게 해주시면 됩니다. 요런 식으로 요런 비주얼이 나와서 딱 드셔야 간이 딱 맞고 맛있습니다. 안 그러면 좀 싱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. 그러면 맛있게 드세요.